네, 보내주는 분인데요. 네. 사실 그때 최근 영상 그 사진이 공개되면서 또 화제가 됐던 게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은 그 중간에 작전 지휘 군인이 통제를 했었고 옆에서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봤잖아요. 네. 네.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앙에 딱 펴서 배석하는 것처럼 직접 작전을 지휘하는 네. 지휘관 따로 있고 그래서 그 위치 배치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래서 이제 그게 대통령 스타일이 차이다. 네. 트럼프 대통령은 좀 권위적이고 오바마 대통령은 아니다. 그런 해석도 있었는데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실제로 그때 저 오바마 대통령 때 그 가운데 앉아 있었던 현역 그 간부 군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장군이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이 이제 노트북 비슷한 거를 켜고 있었는데 그 시스템을 작동하려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다. 이런 얘기도 누가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중요한 게 그게 실제 장면이 아니고 연출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을 의식해서 사후에 연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하기 때문에 뭐 정확히 뭐가 진짜다고 저도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워낙 큰 작전이어서 하여튼 여러 가지 말도 화제가 됐습니다. 네.